안녕하세요. 자, 오래간만에 산에를 왔는데, 자, 별로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요 앞에 소나무, 불과 제가 작년에 왔을 때 이 소나무가 멀쩡했었거든요. 자, 빨갛게 타 죽고 있습니다. 위에는 살아있고 아래는 빨갛게 타 죽고 있죠. 자, 근데 여기뿐만 아니라 그 옆에로도 지금 옮겨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하나 좀 죽어가고 있죠. 이 아래도 꾸준히 있어요. 여기는 이 보니까 뭐가 안 붙어 있어요. 팻말 그 나무에 붙여놓는 게 있는데 여기까지 안 닿나요? 자, 이게 이제 소나무 재선충이죠. 소나무 재선충 병이라고 이렇게 표현도 하고, 예, 이게 기주목이 뭐냐면 이게 이제 소나무는 육송이나 우리가 육송을 소나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송이 있죠. 해송은 곰솔이라고도 표현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잣나무, 그 다음에 섬짬나무, 오육성이라고 표현하는 주로 이제 소나무과 식물 중에 이런 나무들이 감염이 되는데요. 자, 이제 이 감염 매개체가 뭐냐면 솔수염 하늘소, 북방수염 하늘소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두 가지인지 모르겠는데, 그 솔수염 하늘소라고 우리가 처음에 그렇게 들었는데, 얘네들이 새순을 갉아 먹었을 때 전염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염이 되면 곧바로 이제 우리가 이제 시드름병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100% 죽는다고 합니다. 살릴 수가 없다고 해요. 그럴 정도로 아주 굉장히 강력한데, 제가 오래전에 경남 지방을 갔을 때 처음 알았어요. 한 15년 정도 됐을까요? 그 정도 됐을 때 처음 알았는데, 저희 지역에 보령 지방에 이게 감염된 게 제 눈으로 확인된 게 당시 청라했던 것 같아요. 그 누구 주변 분들한테 신고 좀 해달라고 제가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것만 해도 벌써 한 7, 8년 됐을까요? 이런 정도 된 것 같아요. 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국적으로 퍼지는 건데, 자, 이게 이제 기주인데, 자,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소나무 재선충은 스스로 이동할 수가 없죠. 없으니까 이제 고사목에 서식하고 있던 매개충, 그게 이제 몸속으로 이제 들어가서 새로운 건강한 나무로 이동하게 되면 그 소나무 재선충이 이렇게 확산이 되는 그런 과정을 걸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발표가 돼 있었고요. 이제 몸속에 이제 소나무 재선충을 보유하고 있던 솔수염 하늘소, 그리고 북방수염 하늘소, 그러니까 두 가지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성충이 건강한 나무 수피를 이제 갉아먹을 때 생기는 그 상처를 통해서 이제 감염이 되는 거죠. 그렇게 침입이 되면 감염이 되는 걸로. 자, 이제 소나무 재선충이 침입한 나무는 급속하게 이제 증식된 소나무 재선충에 의해서 송진 분비가 멈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코올, 그 다음에 이제 테르펜이라는 성분이 있거든요. 우리 그림 그릴 때도 이제 그 성분을 사용을 하는데, 이제 그런 그 성분과 휘발성 물질이 분비되고, 또한 수분과 영양분 흐름을 방해하고 이상이 생겨서 죽게 되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진짜 너무 많아요. 여기는 밑에 이 방제를 하거나 그 관리되는 쪽은 아래 노란 그 딱지가 붙는데요. 여기는 그게 없어요. 해안 쪽인데, 그리고 중간중간 이렇게 죽은 나무들이 많이 보입니다. 또 좀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저는 지금 그거를 지금 봐지는데요. 자, 여기는 요 나무가 걸렸어요. 요 앞에 보이는 이 나무가 걸려서 벌써 이거는 작년에 제가 봤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틀리죠. 그 올해 죽는 거하고 좀 차이가 나는데, 벌써 이 소나무 줄기에도 이상이 생긴 게 보이고, 다른 버섯이 필 정도니까요. 자, 그런 상태고, 그 옆에 이렇게 번졌죠. 또 번졌어요. 자, 옆에도 번져가고 있습니다. 저 아래까지 반대가고 있는데, 반면에 아주 건강한 게 있어요. 이런 거를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좀 방향을 바꿔서 보여드릴게요. 이쪽에 소나무를 그래서 변나 변한 것도 있어요. 이쪽에서 보면 굉장히 건강해 보입니다. 밑에는 물론 죽은 가지가 있어요. 있는데 위에는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나무인데, 이렇게 건강해 보이는 나무가 있고, 그 건너에 거꾸로 이렇게 죽은 나무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있는데,
초록나무를 좀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강한 수종으로 수종 변경이 가능하다면 그런 것도, 물론 당연히 연구를 하겠죠. 관련 기관에서 연구를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어떤 저 실험도 계속해서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심각하게 많은데요. 여기도 이렇게 급속도로 확산이 되네요. 아직까지는 워낙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손이 안 닿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소나무 재선충 워낙 심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근데 우리 전쟁 이후에, 그러니까 아주 산림 조경과 그 조성에 성공한 나라잖아요. 그런데 또 이런 문제점이 보이고, 또 이거에 대해서 이제 관계 기관에서는 잘 대처를 하겠지만 좀 걱정이 됩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사실은 국가에서도 빨리빨리 대응 대처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소나무 재선충 관련해서 제가 아는 아주 조그마한 뭐랄까요?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을 좀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